인트로를 어떻게 찍어야 되지? 시작됐나?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시험이 끝났고 지금 여기는 공주휴게소고 군산 여행 가는데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갑시다. 이거 초점 어떻게 맞추지? 이거 돌려서 맞춰도 되나? 터치야? 날씨가 아주 화창하네요.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아주 깨끗한 날씨입니다. 군산 도착! 여기 군산의 첫 인상은 청주의 외곽지였거든요. 군산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철길입니다. 사람 엄청 많네요. 와, 이거 진짜 개추억이다, 이거. 와, 이것도 엄청 추억이다. 누가 알아?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이거 처음 본다고? 와, 나 이거 초등학교 때 엄청 많이 했는데. 이 새가 무게중심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손에 올려도 이렇게 서 있어. 와, 형 나이 몇이야? 나 때는 100원이었는데 아직도 안 망하고 있네. 단돈 1,000원. 와, 우리 때 100원이었는데. 우와. 우와. 하나, 둘, 셋. 제 옆에 계속 카메라 두 대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완전 새 아스파트길인데 여기는 완전 타투길이죠. 여러분, 쓰레기는 꼭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군산 철길화를 반드시 먹어요. 이집트 바닐라랑 초코스요. 우와. 감사합니다. 많이 기다려요. 아이스크림을 직접 태우는 게 아니라 마시멜로 태운 거네. 마시멜로 태운 맛이 딱 달고 나요. 어? 이거 괜찮은데? 짱깸뽁 한 판에 100원. 오, 이건 진짜 추억이다. 저는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사실. 이겼는데 그 다음에 개수를 줘. 엄마, 이거 완전 도박인데? 이거 사행성 게임 아니야? 근데 뭐가 가위바위보야, 이거? 아, 3대판이구나. 이기면 몇 배로 돌아옵니다. 남자는 갔다. 3대판 마지막. 진짜 마지막. 아, 여긴 좀 아닌 것 같아요. 오, 이겼다. 이겼으니 깜빡 놀랐네. 오, 이겼다. 무겁되게 되네. 이건 끝이 없는 게임 같고 있으면 해야지. 근데 본능도 못 찾았다. 700원 받았어. 경암동 철길 마을의 종착점에 왔습니다. 끝까지 다 받고 이제 점심 저녁값 4개 하러 떠납니다. 오, 저긴 뭐야? 통화 같은 게 있어. 한참 기다려야 되네. 8개 중에 6개 맞춰서 이 인형 겟했고 제 동기는 3개밖에 못했습니다. 점심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케이, 점심 귀엽다. 그냥 자고 있어. 그럼 어떻어? 떡갈비를 먹으러 왔습니다. 빨간색 소 고기가 향이 소 고기야. 잘 먹었습니다. 밥 맛있게 먹고 이성당 빵집으로 가겠습니다. 이성당. 밤
단팥빵이 아채빵을 팔아요. 우리 사람들이 단팥빵 먹으려고 이렇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빵 하나 먹으려고? 어! 옆에 공간 파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옆에 단팥빵 있어요. 킹방에서도 단팥빵 팔고 있어요. 신경한 맛이야. 청약. 어, 너구리. 너구리네. 말고. 놀지 마. 빨리 와. 가자. 빨리 와. 상관 없습니다. 여기는 소주랑 커피랑 믹스랬네요. 여기가 타짜 찍었던 곳이네요. 여긴가? 네, 이런 곳입니다. 뒤에 사람 엄청 많아요. 지금 저희가 마지막으로 어디를 가고 있냐면 아름다운 일몰을 보기 위해서 새만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따로 있네. 어벤져스 건물처럼 생겼다. 아 근데 차 안이 더 멋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쌓아 올려가지고 바다 한 주만. 이렇게 군산은 중국집이 진짜 유명하거든요. 네, 다들 문을 일찍 닫아요. 유일하게 제가 딱 9시까지 한번 찾았는데 오빠 잘려. 빈해원입니다. 외관이 되게 오래돼 보이죠? 여기는 군산 문화재로 지정됐대요. 들어가 볼게요. 부먹으로 줍니다. 부먹으로. 먹을 만하네. 근데 난 맛이 다 같은 것 같아. 나는 이거 부먹 치고 바라던데. 스낵 같은 스낵. 근데 엄청 얇아. 잘 먹겠습니다. 고소하네. 짜잔. 괜찮지? 짜장입니다. 물짜장 넣어볼게요. 이거 먹다 먹어서 그렇지 좀 싱겁다. 딱 비주얼 따라가는 맛인 것 같아. 군산 여행의 마지막 정착점 올드브릭이라는 유명한 카페에 와봤습니다. 안 들리네요. 이렇게 나가서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